지난달 사인 제작진 앞으로 제보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. 영업이 끝난 늦은 시간 음식점 안으로 들어서는 두 명의 여성. 저희 영업 끝났는데요. 아, 뜨네요. 초라한 행색의 두 여인.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머리가 피투성입니다. 모녀지간인 듯한 두 사람. 그런데 머리를 다친 딸은 임신 중입니다. 저기 일단 이것 좀 닦고 있어요. 네?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들은 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음식점으로 온 걸까요?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. 음식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머니요. 누가 이제 맞았어요? 강도 당했어? 아니에요. 넘어졌어요. 머리에 난 상처보다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듯합니다. 한참 잘 먹어야 하는 임신부가 왜 이렇게 굶주렸을까요? 그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. 모녀는 결국 밥 한 그릇을 채 다 먹지 못하고 남자에게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. 그 당시 난리도 아니었어요. 나도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. 그럼 혹시 경찰에 신고하셨었나요? 저기 제가 나중에 하기는 했어요. 근데 제가 피해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.